성장을 봤을 때는요, 다른 나라들은 골프 산업이 다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만 네.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한 번 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더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유지를 하면 잘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하향세를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 작가님은 스크린 골프 쳐보셨죠? 네네네네. 그 실제 골프랑 뭐 많이 다른 거 어떤가요, 이게? 저는 스크린 골프를 그렇게 그닥 즐기지 않아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비슷하게 뭐 이렇게 발판도 움직이고 뭐 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네. 그냥 현장감은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공에 치는 거리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비슷하게. 비슷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스크린 골프의 실력과 실제 골프실 비례하나요? 아니요. 그 전혀 비례하지 않아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스크린 골프에서 네. 막 언더를 치시는 분이 네. 나오면 이제 100개도 치고. 네, 물론 잘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잘 치시는 분보다는 네. 못 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러면 반대로 네. 실제 골프를 엄청 잘 치는데 스크린 골프 못 치시는 분도 있나요? 네. 제가 못 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스크린 골프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실제 이제 골프 선수 그 경력을 내세워서 네. 가르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강의를.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게 당연히 뭐 실제 골프 잘 치니까 스크린 골프 잘 치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큰 관련성은 없다라는. 맞는 이제 선수들은 약간 좀 틀립니다. 네. 선수들은 또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 스크린 골프 네. 대회를 나가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네. 기본적으로 잘 치고요. 그다음에 실제 잘 치시는 분들이 치려고 하면은 네. 그게 사실 조금 이제 나중에 퍼터 할 때 약간 오락 같아요. 공식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것만 조금 알면 금방 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네, 잘 칠 수 있어요. 좀만 이제 적응을 하고 네, 하면은 네, 네. 그럼 작가님 골프인으로서 우리나라 골프 문화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네. 문화에서 얘기하시니까 가격이 좀 가격 네, 내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유독 비싼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비싼가요? 아, 예. 우리나라만 좀 유독? 많이 비싸고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좋은 골프장은 굉장히 비싸지만 네, 네, 네. 전반적으로 거기는 저렴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너무 네 너무 비쌉니다. 그럼 이제 골프를 이제 치러 오시는 분들은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오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요새는 네. 예전에는 뭐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네.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동호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그냥 누구나 다 즐기시는 특별한 어떠한 계층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언뜻 이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비교해서 골프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난 기사를 본 적이 있던 아, 거거든요. 절대 인구 대비 부족한 것 같지 않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는 골프장도 좋은 데를 자꾸 이제 가려고 그러고 멀리 안 가려고 네. 하고 그 분포된 지역에서 이렇게 네.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해서 그렇지 적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골프는 인생의 축소 판이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생 축소판이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골프장 안에서 네. 우리의 일상이 다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 있고 네. 아닌 날이 있고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오늘 내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네, 네. 안 될 것 같고 네. 우울한 날이 있고 하지 않은 날이 네. 있고 뭐 이성적인 날이 있고 비이성적인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그 골프장 안에서 다 일어나신다라고 보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 안에서 물론 골프 치다가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간식 같은 거는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간식도 먹고 중간에 이제 나인홀 돌고 네. 그늘집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좀 식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그냥 진짜 그냥 일상인 거죠. 네. 그럼 골프를 해오면서 이제 배운 인생의 진리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리라는 게 보니까 네. 평범한 게 진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가님 책도 보니까 이 유튜브를 여섯 분인가 같이 시작을 하셨다고. 아, 예, 교육을 같이 받았죠. 네, 교육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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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근데 그쵸. 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네, 혼자 나왔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네.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골프를 오래 했어요. 한 30년 했더라고요. 네, 와,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놓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네. 했던 게 저의 진리라는 게 아마 터득한 게 네. 꾸준함. 네. 내가 그거를 저는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프할 때도 이제 뭐 제가 뭐 대회나 어디 선수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그냥 제가 어느 순간에 한번 나왔으면 제가 지금 작가님하고 이렇게 만난 네. 자리도 없었을 텐데 네. 그렇게 놓지 않고 끊어 놓지 않고 제가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네. 그 안에서 제가 뭐 책도 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와가지고 된 거를 보면은 네. 꾸준함 네. 된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그냥 네. 내가 이제 골프 좀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 어디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요새는 스크린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네. 보이실 거예요. 네. 거기에 같이 이제 연습장이 있으니까 네. 그런 연습장에 가서 배우시는 거 거기가 일단 가는 거 하고요. 요새는 실내에 이렇게 실외에 이렇게 공 날아가게 네, 네. 잘 없어지긴 했는데 네. 이제 도시 외곽 쪽으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가서 이제 일단은 배우셔야죠. 그래서 저는 골프를 만약에 이제 배우신다라고 하면 네. 그냥 무조건 가서 이렇게 배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조금 알아보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뭘 어떤 걸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이제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야 움직이는 동선에 있어야지만 내가 일단 골프장 가기가 쉬우니까 네, 네, 네. 거기를 가시고 네. 거기에 갔는데 골프를 누가 가리키는지 예전에는 실내 연습장 가면 네. 그냥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소비자니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네. 원포인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한 10분, 20분이든.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레슨을 어떻게 하는지 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네. 그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나는 어디까지 하겠다. 무작정 골프해 그러면은 계속하면은 비용 비싸다는데 네. 계속 한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뭐 100타만 깨면 됩니다. 네. 그런 걸 요구를 해주시면 거기서는 그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조율을 하게 되면 네. 가는 길도 좀 빠르고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MZ세대 열풍이 불었다 이제 꺼진 거에 대해서 네. 좀 안타깝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골프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이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성장을 봤을 때는요 다른 나라들은 골프 산업이 다 이제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만 네.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한 번 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더 성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유지를 하면 잘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하향세를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사람이 없습니다. 골프를 칠? 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지금 출산율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골프하는 그 주니어 선수들도요 네. 많이 옛날보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구가 없다라는 건 그 인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이 출산율에 다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골프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많이 다른 나라에 맞춰서 하향세를 네. 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은 이제 MZ세대들이 5060이 되더라도 지금 5060처럼 막 골프를 칠 것 같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도 저렴해야 되지만 네, 네. 같이 뭔가 즐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함께와 네. 가치를 주는 거를 자꾸 해야지 네. 안 그러면 지금은 자꾸 이제 1인 시대인데 혼자 와서는 거기서 즐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여자 선수들은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많이 내잖아요. 네. 남자 네. 쪽은 약간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여성들은 뭐 이렇게 젓가락, 네. 뭐 이런 거, 뭐 다듬이, 뭐 이런 네. 거 얘기하는데 남자는 젓가락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보고 하게 되면 네. 일단 여자 선수들은 네. 신장에서 월등한 외국인 선수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막 그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네. 그게 신장이 뭐 되게 막 큰 건 아니잖아요. 아, 키가요? 네, 키가. 네. 근데 그 외국 선수들 보면 대부분 180 이상부터 시작되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190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잔디나 억센풀에서 힘이 있으니까 네.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한국 선수들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체격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 그 최경주 선수가 네. 한번 얘기했던 게 네. 자기가 5cm만 더 커도 네. 우승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자 선수들이 보면은 여자 선수들 보면은 네. 그렇게 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 햇볕 받으면서 하는 거를 좀 싫어해서 그런지 네. 네.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LPGA에서는 LPGA 전체가 실력이 이렇게 많이 상승한 이유는 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 선수들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 선수들이 여기에 진출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니까 외국에 있는 이 선수들이 네. 거기 자극을 받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외국 선수인데 아마추어처럼 볼을 정확하게 못 맞추고 이게 쪼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쭉 저를 가는 네. 그런 게 되게 많았대요. LPGA 경기에서도? 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가기 전까지 네. 그만큼 연습을 잘 안 하고 그만큼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지금 여자 대회가 네. 제일 인기가 많아요. 남자들은 거의 인기 없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만 특이한 겁니다. 외국에서는 남자 대회가 무조건 상금 대회 규모만 보더라도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네. 남자 대회, 그 다음에 여자 대회가 아니고요. 시니어 투어. 남자들이 먼저 다 인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여자 이렇게 대회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좀 바뀌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그들도 열심히 하게 됐는데 네. 성적이 안 내는 건 아마 그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키하고 네. 골프 실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장이 크면 네. 일단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요새는 과학적으로 많이 이제 그게 돼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4일 동안 이렇게 계속 쳐야 되거든요. 네. 4일 동안 계속 쳐야 되니까 일단은 신장이 크다라는 건 체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풀이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이 잔디가 이렇게 많이 자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쳐서 이 앞에다 내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세게 친다고 쳤는데도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쳐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외국 선수들은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사회 계층에서 다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골프를 좀 권유할 때 예전에는 그냥 막 같이 하자라고 네. 얘기했는데 요새는 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나 이런 걸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걸 보시고 골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먹바로 하시는 것보다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보시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작가님 뭐 개인적인 뭐 코칭 레슨을 하시나요? 학교에서 이제 골프 수업이나 네. 아니면 다른 뭐 전공 수업을 네. 이렇게. 그럼 보통 이제 뭐 일반인들이 작가님 만날 기회는 없네요. 뭐 연락하시면 프라이빗 레슨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토록 골프가 좋아진 순간의 저자 김정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